음원 녹음과 앨범 제작을 마친 뒤 앨범의 퍼포먼스 영상과 라이브 클립 제작에 들어갔다. 처음부터 곡의 시간적 배경에 관한 의견이 충돌해 쉽지 않았다. 이제 그러면 솔로랑 롱말트의 그 시간적 배경에 대한 좀 절충안을,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는 게 뭔가요? 어떠세요 근데? 저는 사실 From My Heart가 저한테 밤이었고 솔로가 낮이었거든요. 재치가 더 있는 From My Heart가 낮에 되게 재치 있게 하면 좋겠다. 솔로는 좀 강렬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솔로는 되게 조명으로 화려하게 하자. From My Heart가 낮에 찍는 게 조금 더 키치한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상대적인데 이거 제가 나는 사실 솔로가 밤이든 낮이든 다 느낌이 오는데 브로마이어트가 낮이 상당히 좋아하죠. 안무에 더 집중돼야 되는 건 브로마이어트 쪽인 것 같고요. 솔로는 조금 더 바이브적인 거, 저희 액팅적인 거,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신나는 느낌이 텐션감이 보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, 이 안무에서는. 그럼 솔로를 인터넷 모텔 앞으로 그리고 브로마이어트를 주요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혹시 답사가 쉬는 날이 정해지면 제가 같이 가도 괜찮나요? 같이 한번 안무를 어떻게 할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사실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정해지면 알려주세요. 맞으면 괜찮습니다. 그 후 촬영지 답사를 오가며 안무 동선을 바꿨고 안무팀과 함께 단체 연습 그리고 여러 번의 개인 연습을 하며 촬영 날만을 기다려왔다. 좋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저희 앨범 뮤직클립 촬영 날이고요. 세 곡 총 촬영할 건데 지금 이 착장으로 먼저 발렌타인 라이브 클립 찍고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는 댄서분들 오셔서 솔로랑 타이틀곡 Broke My Heart 퍼포먼스 비디오 촬영합니다. 어제 새벽까지 안무 연습했는데 와. 근데 오늘 기대하세요. 제가 땀 절레절레 땀샘 터질 예정입니다. 살짝 초라해야 돼서 너무 멋있어.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지. 샵을 괜히 들렸네. 샵 괜히 들렀네. 네,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괜찮아요? 너가 얼굴이 정면이 아니라 너가 그래도 걸리나 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 쪽이에요. 전 정면보다 오른쪽을 더 좋아해요. 좋아! 두 번째 착. 이건 자켓 의상. 그리고 이 옷은 솔로 출 겁니다, 솔로. 그리고 저희가 이거 풀 안무가 진짜 힘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하면 아마 마지막쯤에는 에너지가 안 나올 수도. 풀로 다섯 번에 필수 몇 개. 안무를 이렇게 쳤어도 내가 잘하니까 또 맞는데? 근데 잘했어 언니. 되게 확실히 잘 이기면 밸런스가 잘 맞네. 짠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세 번째 헤매까지 끝났습니다. 오늘 촬영의 마지막
노래고요. 타이틀곡인 Broke My Heart입니다. 남자 팬츠들이 따라라라라라 할 때 남자 팬츠들이 모이면 어때요? 막 친구들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저 노는 느낌으로 혼자 하고 그냥 남자 나는 나는 너 너 이렇게 퍼포먼스 영상과 라이브 클립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감사하게도 음악방송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. 엠카와 더쇼, 쇼챔까지 신나게 음방 활동을 이어갔다. 식빵날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한 1년 반 만에 왔어요. 와 진짜 이상해. 오늘은 저기 어제 오사카에서 마지막 분내기도 마치고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집 안 들르고 바로 엠카로 왔는데 사실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 큰일 난 게 Broke My Heart를 제가 연습 때는 계속했지만 어쨌든 무대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하는 거라 걱정이네요. 이렇게 하는 건 원래는 이렇게 했잖아. 이렇게? 좀 마이크 같지. 그렇지, 좀 작은 게 낫지. 코. 코. 귀엽다. 코가 날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. 여기. 여기. 주세가 좀. 드라이 카메라 우와 햇빛 드라이 카메라를 리허설 가는 중이에요. 우리 언니 배고파요. 이제 이걸 리허설 끝나고 먹어야지. 제가 오늘 엠카 찢어버리겠습니다. 진짜 찢는 건 아니고요. 화이팅! 아, 리허설 끝나고 왔는데 말아먹었어요. 무대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라이브가 라이브도 놓치고 춤도 놓치고 표정도 놓치고 카메라도 놓치고 너무 아쉬워요. 생방은 잘해야죠. 준비 잘해서 생방 그래도 좀 단단하게. 딱 한 번만 넣으면 잘 있지. 와 앨범 나왔습니다. 와 뮤비도 올라왔고요. 으악 미쳤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았어. 저의 첫 EP가 발매됐습니다. 여기 제 EP 있고요. 짠. 너무 신나요. 오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.
파이팅! 좀 이따 생방에서 보겠습니다. 난 돌멩이입니다, 여러분. 절대 부서지지 않네. 진짜 농담이 아니고 유니버스 진짜 많았어. 유니버스 심지어 큰 팻말을 가져왔어. 키노 막 이러고 여길 봐도 키노 저길 봐도 그냥 뭐지 이거? 너무 기분 좋았어요. 이렇게 음방 잘 마무리했고요. 남은 음방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Break your phone. 아 오늘 길었던 EP 활동의 이제 음악방송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더 쇼로서 제가 브록마이어트랑 솔로 활동을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.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카메라 리허설이고 본방 또 유니버스에 왔다고 하니까 잘 해봐야죠. 마지막인데 감회가 새롭고 좀 아쉽고요. 그래도 후회가 안 남게 마지막을 재밌게 신나게 잘 하고 가겠습니다. 저에게 힘을 주세요. 파이팅! 잘할게요. Let's go. 아 오늘 마지막이 이제 솔로인데 정말 다 끝났고 솔로는 여전히 힘드네요. 진짜.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. 너무 아쉽네요. 이 몇 번 못해서 다음에 더 많이 하면 되죠. 유니버스가 진짜 매번 크게 소리를 질러준 덕분에 신나게 잘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음악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남은 앨범 활동 잘하고 우리 금방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저의 첫 번째 솔로 EP 제작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제 앨범 부디 많이 예뻐해주세요. 그럼 저희는 금방 다시 만나요. 안녕.